여러분 이안합니다. 와, 눈도 못 뜰 정도로 굉장히 화창합니다. 제주 H빌이고요. 여기에서 이틀을 묵었어요. 너무 행복한 풀빌라. 살려주세요. 머리 한발. 그냥 봅시다. 이제는 어디를 갈 거냐? 앉아본 데서 자보려고 해요. 저 새벽에 들어온 애들. 안녕. 자, 오늘 어디서 자는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대들, 오늘 어디서 자는지 아시나요? 저희 캐러밴에서 잔다고. 오, 똑똑! 얘 원래 술도 안 먹는 애인데. 분명히 과음이라고 하지만 너 한 잔 먹었지? 둘다 부기보다 술 찌여가지고. 예, 뭐야. 새 여자의 카라반 체험기 시작합니다. 뿅! 뿅! 야, 우리 사진 100장 가기야. 뭐요? 아, 진짜 취향들 확실해. 잘 먹겠습니다. 혹시 먹을 거야? 아, 나 진짜 먹방 유튜버가 아니야. 미미. 너무 씩씩한 거 아니야? 오. 벗고 들어가는 건가? 아, 그래? 신어? 벗어? 좋아, 벗고 들어가자. 야, 저기요, 선생님. 아이씨! 진짜 생각 나온다. 와, 주방 시설이 미쳤다. 야, 진짜 우리 집 주방보다 뭐가 많은데? 요렇게가 식탁. 짠. 침대 되게 크다. 와. 와, 샤워실이 따로 있어. 오. 아, 여기 그리고 맥스팬이 요렇게 있어요. 와, 아, 이렇게 수납장이. 트레일러에서 저 자는 거 처음이잖아요. 불을 킬 줄 몰라요. 전기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 지금 불 킬 수 있거든? 불을 어떻게 키는 거지? 저희 처음 트레일러 처음 온 애들의 여기 벤치 쓰라고 이렇게 있나 보다. 그리고 야, 여기 보면 멀티캠에도 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뭐지? 어떻게 하는 거지? 와,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 여기 다 돼, 이거. 아, 진짜? 침실 스피커, 거실 스피커, 외부 스피커. 아, 우리 거 연결해서 음악 틀 수 있나 보다. 외부로 음악 틀어서. 대박. 미미. 여기, 저 신발 벗어놓은 거 정말 거슬리지만 그냥 갈게. 바로 풀이고요. 어닝을 이렇게까지 넓게 펴놨어요. 와, 그리고 앞에 창. 대박이다, 여기. 진짜 미쳤다. 할 줄 모르니까. 뭐야, 가로로 안 자고 세로로 자는 거야? 아니, 원래는. 뭔 소리야? 헐, 우리 세로로 셋이 이렇게 자도 되겠다. 굳이 얘를 개조하지 않. 뭐였지? 야, 니네. 저는 불을 한번 켜볼게. 어떻게 되겠지? 찾았어. 이거다, 이거다. 아니, 쓰기 편하게 이렇게 견출지 다 붙어놨는데 우리 뭐야, 한글 못 읽는 거야? 너무 어두워서. 여러분, 불 켜고 보니까 진짜 실내 대박이에요. 갑자기 밑에서 숨이 나왔어. 와, 좋다. 나는 옷 갈아입고 일단 수영을 해야겠어. 뭐였지?
뭐야 이거? 어? 불편하다거나 약간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펜션 앞에 이렇게 정박을 해놓고 여기 수영장도 쓰고 화장실 그런 편의시설을 쓸 수 있어서 뭔가 카라반의 감성과 펜션의 편안함을 이렇게 탁 접목해놓은 그 아무튼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야 너 지금 뒷모습 화보인데? 어 뒤돌지마. 아 진짜 이뻐. 영상의 마무리를 하고 저도 편하게 좀 놀아보려고 합니다. 지 어때? 카라반 해보니까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 너무 아기자기하고 맞아. 너무 막 다 컴팩트하고 너무 좋은데 그냥 부딪히고 다니고 있어요. 머리를 감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덩치가 큰 남자분들은 조금 샤워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대체 카라반의 매력이 뭘까? 근데 실제로 있어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는 게요. 우리가 보통은 그 뷰가 있는 데로 우리가 가잖아요. 우리가 뷰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얘는 뷰 선택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할지를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3일째 바다 수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우리 바다 수영을 안 한 이유가 뭐죠? 그땐 좋은데 맞아. 끝나고 나와도 꿉꿉하니까 그 저주몸으로 차 타기도 너무 싫고 막 모래가 계속 털어도 계속 떨어지는 것도 싫고 하는데 바닷가 앞에 만약에 세우면 그냥 그 바닷가 앞에서 바로 샤워할 수 있어. 바로 잘 수 있고 자고 일어났는데 바다가 보여 이런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팝콘만 세 봉지 샀다고 되게 구박하지 않았습니까? 진짜 과자가 먹고 싶으니까 과자를 사오라고 했더니 팝콘 아 진짜 근데 다 먹었어. 새 여자는 카라반에서 즐거운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내일도 운전을 해야 돼서 영을 먹고요. 그리고 이 두 여인들은 약간 주류 판촉하시는 거예요. 저기 안 사요. 안 산다고. 우리들끼리 컵라면에 와인 먹는데 대체 왜 드레스업을 하냐고. 아니 샤샤샤. 아 되게 제일 드레스 입고 지금. 지극히 주관적인 이하나의 카라반 생활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날씨는 덥지만 항상 쾌적한 하루, 시원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! 뿅! 안녕! 뿅! 내가 왜 이렇게... 아니 와인도 좋고 안주도 좋고 다 좋은데 야 우리 와인잔 없어? 이거 뭐야?